저희가 아리랑 세계 일주했을 때 저희에게 가장 극진한 대우를 해주셨던 분이 뉴욕에서 만난 수진 선생님이었는데요. 그 선생님이 브롱스 차터스쿨에 계셨고 이제 저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새해 맞이 축제를 이제 기획하고 있는데 오셨으면 좋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. 전 단원들에게 개인 자유 일정을 주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볼런티어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해서 이제 몇 단원들과 함께 이제 가게 됐죠. 저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갔던 거라 어린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한다 딱 이것만 알고 갔어요.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한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서 되게 처음엔 되게 놀랐고 안녕하세요. 그리고 한국말로 이렇게 동요를 부르고 같이 말 알아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했었고 이렇게 다른 그 한국인 선생님들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한국에 한복을 입히는 그런 것들이나 이렇게 절을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뜻하지 못하는 엄청난 추억과 경험을 그 작은 몇 시간에 얻고 돌아왔고 저희가 사실 그 교통비가 굉장히 부담됐는데 그 왕복 우버 택시비를 딱 알맞게 주셨어요.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다 돌아오는구나. 네,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